네, 안녕하세요. 리서치본부 기업분석부에서 일하고 있는 박광리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철강금속 섹터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자동차 산업도 추가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 광자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빛광자, 친구들은 뭐 미칠광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 쇠금 광자예요. 제 이름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쇠금이 온다라는 뜻이거든요. 2015년부터 철강 섹터를 놓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약간 그 이름의 영향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동명이다. 네. 워치 인 마이 백 시작하겠습니다. 아, 유튜버 같네요. 네. 제 가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되게 노트북 프로텍션 기능이 있는 좋은 가방이라서 잘 쓰고 있는 가방입니다. FPL은 아니고요. 그 일단 노트북이랑 키보드, 아무래도 이제 외근이 잦다 보니까 밖에서 문서 작업이나 엑셀 작업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을 들고 다니고 따로 이제 블루투스 키보드를 들고 다니면서 제 핸드폰 연동시켜서 바로바로 타이핑을 좀 하는 식으로, 최근에는 이런 텀블러를 항상 들고 다녀요. 저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다녔었는데 애기 아빠가 되고 나니까 괜히 막 환경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을 더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이쪽 금융시장에서도 ESG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조금이라도 좀 실천을 해볼까 하는 차원에서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명함 케이스가 있고요. 이게 넥타이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썬스틱인데 제가 예전에 모셨던 상사분이, 그분이 피부가 엄청 좋으세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자기는 선크림만 열심히 바르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런 휴대용 선스틱을 좀 가지고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신 분은 처음이라 저희가. 아, 그런가요? 아, 왜냐면은 이게 뭔가 수색당하는 느낌으로 영양제가 있네요. 영양제. 이거는 밀크시슬이고 유산균이거든요. 술 좋아하신 분들은 거의 다 이거 드실 거예요. 밀크시슬. 이거 확실히 이거를 먹고 안 먹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 이거는 안경집이고, 이거는 평상시 안경을 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장거리 운전할 때 쓰는 안경으로, 네, 어쨌든 노화가 들켜버린. 네. 예, 그게 이제 그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인데, 아, 이게 카메라에 들어가 버렸네요. 실제로 저 일할 때도 좀 많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 주변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모님께서 저한테 선물해 주신 지갑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까지 이렇게 따로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짧은 편지랑 같이 해서 주신 지갑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갑에 껴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장모님께서 저희 애기들 또 많이 봐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기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 교육이나 육아 관련된 그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제 딸들이 어떠한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제가 이런 쪽의 지식을 많이 좀 쌓아놔야지 나중에 제가 교육을 시킬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틈틈이 이런 책들을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원래 1전공이 통계였는데 2전공을 경영학을 복수전공 비슷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재무 회계 관련된 수업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쪽에 대한 좀 관심이 커졌는데,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알게 된 게 이제 지금의 애널리스트였어요. 금융 투자 분석사. 그래서 이제 나름 이것도 사자이기 때문에, 아, 이제 시험을 안 봐도 할 수 있는 사자가 있구나 해서, 그때는 막연하게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을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우연치 않은 기회로 운용사 인턴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한투자증권 네, 입사를 하게 됐죠. 네. 1년을 채우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밖에서 따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참고로 저랑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한승훈 연구원은 딱 그런 케이스예요. 자격증을 따고 들어와서
약간 자식 자랑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굉장히 일을 잘하고 똘똘한 친구이기 때문에 아마 몇 년 뒤에는 저처럼 신안에서 꼭 경영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또 있네요. 제가 그 축구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을 직접 현지에서 보고 왔어요. 그때 받은 이제 아이디증입니다. 굉장히 많은 추억도 있고 뭐 돈도 많이 들여서 갔다 온 돼가지고 항상 이걸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네. 이어폰인데 그 블루투스 이어폰 충전하는 걸 그냥 까먹어가지고 그냥 이거를 쓰고 다니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요즘에는 이 줄 이어폰이 또 다시 유행하는 거 같더라고요. 일부러 좀 들고 다니는 것처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안경을 벗으면 되게 좀 날카로워 보이고 차가워 보인다는 이미지가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너랑 딱 어울리는 산업 커버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말들을 처음엔 듣다가 세 번 네 번 만나면서 좀 친해지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하면은 아, 위원님은 생각보다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 말하라는 얘기예요. 가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 같은 걸 나오면은 꼭 제 와이프가 TV 연결해가지고 딸들 보여주더라고요. 아빠 나왔다. 그 쌍둥이인데 그 세빈이 슬빈이거든요. 네. 세빈아 슬빈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래. 네, 지금까지 박광래 워치 인 마이 백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